선배님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꽃미남으로 또 유명하시잖아요. 또 옛날 얘기 나오는구나. 92년도 데뷔한 원조 얼굴 천재. 잘생긴 외모에 뛰어난 실력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. 제가 신성호 씨 실물을 보고 감탄한 네티즌들의 제보를 입수를 또 했습니다. 오래전 얘기죠? 아닙니다.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. 초중딩 때 브로마이드 구해서 방에 붙여놓고 이런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. 지금도 미혼이라는 가정하에 결혼하자면 할 듯. 50살이지만 너무 멋있어요. 아, 다들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. 과거 이제 리즈 시절에는 선배님을 모델로 한 순정 만화 캐릭터도 말 그대로 만화를 찍고 나온 만찢남. 싱크롤 100% 인정. 저 원조 만찢남이죠. 순정 만화 주인공으로 나올 만큼 그거면 정말 그때 당시에 대단하셨겠네요. 인기는 야, 인기는 당연히 그 네이버를 어떻게 얘기해? 쑥스럽게.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근데 너무 잘생기셨잖아요. 지금은 슈퍼마리오죠. 그 시절 잘생긴 얼굴과 기타로 여성들의 심장을 폭행했던 이 남자. 강한 남자. 젊다는 게 때론 너무 부담스러운데. 뭐라? 내일이 있는 젊음의 초콜릿. 아, 눈물 한 방울 또 흘리죠. 아, 이거는 유명하죠. 저는 고생하면서 찍었지. 저 때가 몇 년 전인 거죠? 오래됐죠. 92년, 3년, 4년. 제가 딱 태어날 때. 아? 네. 진짜? 제가 93년생. 네. 1998년 드라큘라로 뮤지컬에 데뷔하며 믿고 보는 흥행 보증 수표에서 2002년 드라마 위기의 남자를 시작으로 안방 여심 저격. 그냥 이대로 있어줘요.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치명적이고 위험한 남자로 미중년 매력 폭발했는데요. 잠시 없는 자에게 보게 오던데. 왜 이래? 민족까지 잔다 이거지. 다른 친구들 보면은 연기 경험이 많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없었고 현장에서 선배님들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. 선배님들 연기하시는 거 보고 배우고 카메라 감독님들의 저 어떤 조언들도 많이 받고 지금도 연기를 힘들어요. 죽을 때까지 탐구를 해야 될 부분이.